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TC 일렉트로닉에서 제작이 되는 새로운 시리즈 블루드 문 페이저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의 이름이 없어요. 네. 5만원 시리즈. 네. 이번 시간에 만나볼 이 블루드 문 페이저 같은 경우도 5만원입니다. 여러분, 5만원. 저 잘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리뷰 다 해보고 다 살지도 모르겠겠다. 네 개 사도 20만 원이요. 네, 네 개 사도 2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개 사도 요즘에 이제 드라이브 페달 같은 경우도 40만 원, 50만 원 넘어가는데 네. 이 브루 저희가 이제 아마 썬탐에서 이 드라이브 계열을 두 대를 다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마 나중에도 방영이 될 텐데 이 시리즈 여섯 대를 다 사도 30만 원. 그렇습니다. 보드 하나 짜도 3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제 제자들이 떠오르면서 제자들한테 정말 좋은 페달이 나왔으니 그렇습니다. 너네들 이거 사는데 부담스럽지 말고 몇 개를 사라. 지금 뭐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뭐 지금 이 텐션이면 왠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딜레이까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딜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여기 제품이 좀 있긴 한데요. 네. 지금 그 탭 페달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쉽기 때문에 약간 좀 하더라도 리버브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굉장히 추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연주자들이 메인 드라이브, 메인 딜레이, 메인 리버브 굉장히 돈을 많이 쓰죠. 근데 네. 이제 위상계 같은 경우는 쓰시는 분들은 고가의 위상계들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약간 도외시되는 게 사실입니다. 비싼 거 나는 좀 부담스러운데 제시해 줬어요. 이 TC 일렉트로닉에서 그래 여기 와. 우리 소리도 좋고 가격도 싸. 근데 저희가 항상 그런 브랜드들 이 가격이 저렴한 브랜드에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심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네.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클래시컬한 페이저 톤을 담고 있는 블루드 문 페이저는 업그레이드된 전체 아날로그 회로 설계 덕분에 스튜디오급 페이저 사운드를 연주자에게 선사합니다. 빈티지 4단계 필터에 의해 생성되는 페이저 사운드는 감미로운 스윕 사운드부터 마치 울부짖는 듯한 페이저 사운드까지 연출하여 연주자를 만족시킨다라고 합니다. 클래식한 3단계 필터의 피드백 컨트롤을 사용하면 출력의 일부를 회로로 다시 보낼 수 있어서 훨씬 더 뛰어난 사운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 페이저의 위상 변화 속도를 조절합니다. 뎁스, 페이저의 위상 변화 깊이를 조절합니다. 피드백, 페이저의 위상 변화 피드백을 조절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 텐데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런 페이저, 플랜저 계열들은 볼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어떤 면에서는 어택하는 순간은 클린 드라이 시그널보다 이 페이지에 물렸을 때 볼륨이 좀 더 크다. 네.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자, 좋습니다. 더 튀어나오잖아. 더 튀어나오잖아 소리가. 만으로 그냥 10만 원 돈인데요. 그냥. 정말로 이 기분을 좋게 만드는 네. 포지션을 정확하게. 예. 그리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외관, 그러니까 케이스 자체도 메탈 CC로 돼 있어서 내구성도 굉장히 네. 좋고요. 디자인도 이 평범하긴 하지만 예뻐요. 네. 잘 뽑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TC 일렉트로닉 특유의 이 아이덴티티도 버리지 않으면서. 정말 뭐랄까 합리적이다 못해 저렴한 가격에 이런 완성도를 뽑아낼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TC밖에 못한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저희가 이제 슬슬 만져볼 텐데 일단은 피드백을 좀 더 줘볼게요. 네.
그렇죠. 아, 이 피드백 녹화 물건이네요. 오, 희한하네, 진짜 물건이다라는 진짜. 생각이 듭니다. 다시 피드백을 12시로 가고 레이트 네, 가보도록 네, 속도가 빨라졌죠. 네. 이 말리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레이트를 다시 하고 뎁스를 많이 줘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드백을 같이 높여서 네. 죽이네. 애프터글로우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지만 얘는 진짜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페이저를 가지고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부담 없는 가격에 양질의 사운드를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TC 일렉트로닉의 새로운 시리즈, 5만 원 시리즈. 네. 정말 일당백이네요. 네. 정말 멋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피드백 노브가 진짜로. 그러니까요. 너무 희한하네요. 너무 좋다. 그 소리를 이 튀기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순간적으로 싹 많은 이 페이저의 그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그 MXR 그 에디 반 헤일런 시리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약간 꼬꼬꼬꼬꼬꼬꼬꼬 요런 느낌이면 이건 진짜 좀 전통 빈티지 페이저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확실히 쳤을 때 요즘 트렌드랑 또 맞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 시간에 했던 그 코러스 같은 경우도 제가 정말 코러스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사운드가 있거든요. 그 옛날 렉 사운드에서 네네. 나는 듯한 그 되게 하이가 살아있고 그 데시벨 톤에서 나는 그 소리들이 있는데 이 컨셉을 잘 잡은 것 같아요. 80-90년대 그 레트로 사운드를 맞습니다. 제대로 좀 저격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드라이브에 걸어서 그 요 상태에서 한번 걸어볼게요. 이 엣지가 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저희가 사실 왜 더 오바스럽냐면 이게 5만 원짜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가격을 아예 생각 안 하고 들어도 나쁘지 않은 정말로 아는데, 좋은 정말 사운드지만 좋은데. 5만 원이라는 가격 때문에 충격이라는 거죠, 이거는. 진짜. 사실 준도 들었을 때도 사실 그거를 개인적으로 뭐
싸다 안 싸다를 떠나서 그 소리는 거기서밖에 못 찾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실제로 그거를 지인한테 선물해 줬습니다. 또 오늘도 언급되지만 줄리아 드림의 박준영 씨한테 이거 너한테 필요할 것 같다. 뭐 네가 건반에 걸어 쓰든 너 사이키델릭 같다 한번 써봐라 해서. 근데 그 페달은 진짜 거기서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TC 일렉트로닉이 어쩌면은 어떤 그 요즘에 워낙 멀티적인 그 모듈레이션계 이제 뭉쳐놓은 것들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하나 딱 뽑아가지고 그냥 뭔가 다시 한번 재정립하려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확실히 요즘 뭐 굉장히 하이파이한 사운드를 쓰고 뭐 되게 앰비언트 이런 거 하면서 이제 페달이 좀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의 페달도 있지만 네. 반대로 지금 요즘 뭐 최근에도 앨범을 냈죠. 브루노 마스처럼 다시 레트로 복고로 돌아가고 있는 이쪽 페달 보드를 본다면 사실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 정확하게 그 레트로를 추구하는 사운드들이 있는데 걔네들만 응집해서 두면 되거든요. 지금 컬러풀한 것들 지금 뭐 저희가 지금 뭐 저번 시간 것도 보여드리지만 이 레트로적인 것들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폰트 로고 같은 것부터 해서 아마 이런 요즘 유행하는 음악 씬을 보면서 야 이런 사운드 우리가 만들어줄 테니까 그냥 쉽게 사서 너네도 어차피 페달보드 지금 빵빵한 거 알아. 근데 이거 싸. 싸니까 요즘 유행하는 음악들 있잖아. 그거는 이걸로 해.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줄 테니까 5만 원에 써. 약간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시간이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시리즈를 5만 원 시리즈를 다뤄보겠습니다. 5만 원 시리즈. 뭐 압도적이다. 아, 라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네요. 은총 씨 먼저 이 블루드문 페이지에 대한 한 주평을 주신다면? 네. TC 일렉트로닉이 말합니다. 야 이거 샀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거 사서 써라고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페이지의 새로운 스탠다드. 이 올해 돌아온 것 같아요. 이 뭐 가격도 가격, 사운드면 사운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 페달 자체가 약간 페이지의 기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계속해서 생산을 해준다면 TC 일렉트로닉에서 그렇다면은 이 분명히 이 높게 평가받을 페달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10.9점요. 네. 오, 이거 높은 점수를 제가 살짝 견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은청 씨가 이것도 만점을 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가져서 저도 이제 마음 같아서는 10점인데 네. 왜냐면은 뭐 뺄 데가 없잖아요. 가격이면 가격, 사운드면 사운드, 뭐 내구성이면 내구성, 디자인이면 디자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갈 네. 수 있는 페달이다. 저도 10점 오랜만에 쓰네요. 진짜 이게 요즘 저희가 현 PD님이랑 저희가 웬만하면 10점 안 주는 맞습니다. 걸로 하는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떠나서 이건 여러분들도 함께 주신 점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정말 5만 원이 일단 제일 크고요. 이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양질의 사운드를 저렴한 가격에 좀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요즘 시대에 필요해요. 맞습니다. 요즘 너무 비싸 페달이. 저희가 이펙트 리뷰라고 제가 기타리스트고 지금 현업에서 연주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이 말해요. 요즘 페달보드 너무 비싸다.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운드가 필요하면 사야겠죠. 근데 정말 그런 것 중에 한 줄기 빛 같은 페달인 것 같습니다. 정말 TC 일렉트로닉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이 TC 일렉트로닉의 5만원 시리즈 네.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드리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